네, 저희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디 탄타님. 정훈씨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은 저희 조카딸 송별회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 그 조카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기 때문이죠. 명랑하고 사교적인 조카딸은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인데 그 첫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유학을 매우 그 낙으로 삼고 있는데 많이 그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그 신입생 환영 그 회에서의 사발식이죠. 한국에서는 그 술자리에서 사발식을 하는 전통이 있어서 신입생은 거절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일본에서는 그 과거에 신입생에 대한 그 강제적인 이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샷이죠. 네, 사발식 때문에 희망찬 1학년생이 목숨을 잃어버린 일이 많이 있어서 그 이키를 자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는 그다지 강제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죠. 제 오빠는 그 딸이 자기 전용 탄산수를 가져가서 이 소주를 10개, 그러니까 묽게 하고, 이, 뭐죠? 사워? 이거를 만들면서 참가하면 어떠냐고 농담을 하고 모두 다 웃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한 술자리도 하나의 문화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목숨을 잃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 정훈 씨,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사발식을 피할 순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저 때만 해도 사발식이 있었죠. 네, 신입생 환영회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아니라 저희 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해가지고 사발식을 두 배로 했어요. 예. 두 병인가 세 병을 소주를 사발에 부어서 마시고 그거를 한 번 더 마셨어요. 그래서 뭐 아주 제대로, 네, 사발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때 그 다른 대학에서 아마 사발식 하다가 그 사망 사건이 한 두세 건 있었어요. 저희 신입생 때. 그래서 좀 많이 자숙한 분위기인 것 같고, 요즘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학교마다 또 분위기가 다르긴 하겠죠. 예, 네, 그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또 그걸 또 어떤 나름의 또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들의 어떤 의견을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네. 과도한 이 술자리를 피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즐기거든요. 즐기기 때문에 피하는 방법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일본에서 그 오신 분들은, 일본 분들이 좀 술을 세게 안 드신다는 걸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술을 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자, 키코님. 정훈씨 안녕하세요. 일요일은 발렌타인데이네요. 그 올해 발렌타인데이는 설날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족과 보내야 할지 연인과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은 많습니까? 한국의 그 인터넷 뉴스로 한국 그 호텔 업계가 금년은 예년보다도 이 저녁 식사에 그 디너에 예약이 적다라고 써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애인들이 식사를 하는 건 어른들의 이야기죠. 어린 학생 때는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디서 어떻게 이 초콜릿을 주면 좋은가를 열심히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는 초콜릿을 건네주고 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그런 게 참 깊었습니다. 그 당시 추억을 회상하고 있는데 저의 어떤 실패담이 생각이 났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실패한 게 아니고 그 제 소꿉친구에게 미안한 일을 해버렸죠. 우리가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가 좋아했던 사람은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에 방과 후에 그 초콜릿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소꿉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살 연상의 선배였습니다. 게다가 서클 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선배를 불러세울 기회는
이 선배가 서클 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소꿉친구에게 함께 선배를 기다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그때쯤 선배가 와서 그녀는 선배가 있는 곳으로 갔죠. 그녀와 선배는 교제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둘이서 이야기를 할 기회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추워졌죠. 얼굴이나 몸이 느끼는 추위는 견딜 수 있었는데 발가락 끝만큼은 지금도 그 당시도 참을 수가 없었죠. 지금은 뭐 따뜻한 부츠가 많이 있지만 그때는 보통 구두였어요. 그 둘의 이야기가 계속 될 것 같은 좋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추위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혼자서 돌아가면 참 나쁘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녀의 행복한 시간을 제가 방해했던 아주 미안한 일이었네요. 정우 씨는 이런 에피소드 없나요? 또는 반대로 친구한테 방해받은 이야기라든지. 지금부터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어드바이스를 부탁드릴게요. 신청곡 김정은 씨의 땡큐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먼저 돌아가는 게 나을 뻔했네요. 네. 굳이 그렇게 또 친구분과 함께 돌아가는 게 또 맞다고 그때 생각을 하셨나 본데 아무튼 그 다음 얘기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둘이 뭐 잘 될 걸 우리 아키코님 때문에 잘 안 됐다라든지 그 이번 그 발렌타인데이가 설날이랑 겹쳐가지고 관련 업계가 예 뭐 울상이다 이런 기사를 저도 봤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발렌타인데이보다는 설날이 더 중요하죠, 그죠? 발렌타인데이 때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초콜릿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러니까 뭐 실패의 어떤 경험담도 없겠죠. 네. 발렌타인데이 말고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네, 크리스마스 때 그때 여자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영화를 보러 가려다가 그 친구 놈이 이렇게 친구들 모여 있다고 왜 안 오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영화를 봤겠죠 여자친구랑. 근데 그때는 좀 왜 그랬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자, 아키코님의 신청곡 UN의 Thank You 듣고 오겠습니다.